2018 미스 코리아 진해 김수민 씨. 한국일보와 한국일보 E&B가 주최하는 2018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가 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렸다. 이날 미스 코리아 진해 영광은 김수민 23호에 돌아갔다. 김수민은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무슨 활동이든 조심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민은 디킨슨 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했다. 미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된 프로필에 따르면 장래희망 역시 국제부 기자다. 김수민의 취미는 춤과 노래이며 특기는 성대모사와 외국어다. 자신에 대한 해시태그로는 생어자신감, 먹방요정, 레깅스 등을 제시했다. 2018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의 상금은 총 2억 4천만 원이다. 진을 차지한 김수민은 1억 원의 상금을 받았다. 1957년 처음 시작된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미인 대회로 새롭게 태어나 한류 열풍과 연계한 특히 산업 가치 향상을 이끈다는 목표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